지금 그 원래 대표 동사를 본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테스트를 보려고 했었거든. 근데 그래도 공지를 했음에도 암기가 안 되니 다섯 명 있잖아, 다섯 명. 지금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수업 시작한 지한 1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 1시간 반 정도, 1시간이라고 치자. 우리가 뭐 1시 20분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시 반인데 1시간 정도 지난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동사 한 페이지를 완벽하게 못 끝냈잖아, 이 다섯 명은. 그럼 한 최소한 2시간은 걸려야지 이 페이지를 그래도 80% 이상 암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너네는 그 혼자서 이행문 한 장을 외우려면 4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한 장, 4시간 이행문을. 그럼 이행문이 몇 장이냐? 17페이지지. 17페이지니까는 8장? 32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그리고 뒤로 갈수록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워지니까. 그 말인즉슨 24시간 내내 이러한 집중력으로 이행문을 암기해도 너네는 암기 다 못한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가서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암기가 안된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봤자 이해가 안 되거든? 심지어는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내가 수업하면서 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50번은 얘기했을 거거든? 분사구문이라고 뭐뭐 하면서.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항상 세모가로 쳤을 텐데 이것조차도 못 쓴다는 건 지금 내 수업을 10개 중에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 의미는 뭐야? 나랑 수업하나? 나랑 수업하지 않으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당연히 해석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행문이 이 정도 암기되어 있을 정도면은 모의고사 단어랑 누적 단어의 암기도 잘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는 개인 자습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내가 공부 습관이 없구나. 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다른 애들은 뭐 이행문 받자마자 암기 한 번에 보자마자 된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겨울방학 동안 그걸 암기했었던 거거든. 시간을 나눠가지고. 근데 너네는 그걸 안 했을 뿐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래서 그 내가 단톡방에 공유한 PPT에도 썼지만 수준이 다르다?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빠르다? 그건 실제로 엄청난 급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암기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해, 실제로. 그러니까 암기를 해, 제발. 그래야지 이해가 돼. 옆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뭘 알려줄 수 있을까? 뭐 감각동사는 look, smell, taste, sound, feel이고 뒤에는 형용사가 나온다? 이걸 뭘 어떻게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그게 규칙이야. 그리고 그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고. 근데 그 3년이란 기간,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때 못 배웠어도 겨울방학 2개월이란 기간 동안 이행문을 외울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동사 5개조차 못 외운다? 분사구문 쉼표 다음에 ing, 그게 분사구문인지도 모른다? 그건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 학습? 이거는 공부를 언급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스스로 평소 태도에 대해서 사실 되돌아봐야 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고등학생이긴 한데 학원은 뭐 두세 개씩 다니는데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지. 한달 100만 원? 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학원 안 다녀도 괜찮아. 누가 다니라고 너네 바지 가랑이 잡고선 부탁한 거 아니거든. 그럼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주위에 친구들이 다 다녀서. 뭐 부모님이 학원 안 다니면은 너네가 진정으로 부모님한테 가서 학원 안 다니겠다고 말씀드리면 과연 그거에 반대하는 부모님이 몇이나 있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네 다 선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선택한 일이면은 기본적인 거는 해내야 되는 거고. 너무 암기가 많이 안돼 있어,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꼭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다니면서 암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원래 PPT를 띄워서 브리핑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풀이하고 모의고사 진도까지 나가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거든. 그 투표 결과는 봤죠. 18명 중에 한 2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분반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거기 썼던 것처럼 평일반은 두 개잖아? 수요일이랑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인성여고 4명이랑 7시 반에서 9시 반 수업이잖아. 장애 박이. 장다인, 이지은, 박보경, 이나영 같은 경우에는 평일부터 수요일 수업을 듣고 그 대신 전제가 목요일 수업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장이 박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네가 학원에 다닐 건데 목요일날 시간이 편성이 된 거야. 목요일날 다녀야 된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목요일 수업으로 그냥 들어가야 돼. 영어를. 다른 학원을 그 목요일 학행여고 시간대에 배치하면 안 되고 목요일 시간은 영어로 둬야 된다는 거야. 지은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되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목요일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수요일 반으로 들어가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 되죠? 장이박이. 장이박이. 장명을 잘하거든요. 예전에 한 3년 전에 황금강 있어. 황금강. 황다영, 금채윤, 강민주. 소중한 친구들이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최강 황금이다. 최강 황금. 최근경 그 있어. 나그 유튜브에 NCT 영웅 춤추는 친구가 최근경, 강민주, 황다영, 금채윤. 장이박이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덜 배우는 것 같다. 더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답변한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의지가 드러나는 답변이었죠. 근데 절대 그런 거 없어. 어떤 친구, 그 프린트를 하면 속도가 있잖아. 어떤 친구 되게 빨리 내고 어떤 친구는 늦게 내는데, 너네는 답지를 못 보잖아? 제출한 걸? 못 써서 늦게 내는 게 아니라 엄청 쓸게 많기 때문에 늦게 내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제? 빨리 낸다는 게 많이 써서 빨리 내는 경우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암기를 잘하고 그냥 진짜로 쏟아내기만 하면 돼서 빨리 쓰는 경우도 있지, 손도 빠르면. 근데 실제로 암기를 100% 다 해왔는데 손이 좀 느린 경우에는 마지막에 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제출하는 속도는 실력과는 무관하고, 그리고 1대1 수업이 아닌 이상이야. 뭐두 명, 세 명만 돼도 거기에선 속도 차이가 발생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집단끼리 공부를 할 때는 약간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맞아, 확실히.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고, 그 속도라는 게, 조금 빠른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느린 친구들이 마음 편하게 그게 늦게 쓰는 게 아니야. 걔네도 마음속으로 되게 조급하고 급박해. 애들이 분명 여기에 제출하는 거 보이는데, 나는 못 내고 있잖아. 특히나 나중에는 너네 변형 문제 풀거든? 그럼 변형 문제 풀 때도 막 애들은 하나씩 내서 제출하는데 내가 못 내고 있으면 막 마음 편한 게 아니라 걔네도 마음속으로 급박한데 내가 옆에 가가지고 야, 빨리 풀어. 이런다고 이렇게 빨리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주는 게 최선이고, 그쵸? 그러니까 조금 집단으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조금 느린 친구들이 기다려주는 게또 하나의 과제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걔네 엄청 열심히 풀고 있어. 근데 단지 조금 속도가 느릴 뿐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평일부터는 분반을 하고, 평일반은 주말은 언제 분반이 되냐? 20명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여기 책상이 뒤쪽에 쫙 깔릴 거거든, 3개가 더. 그럼 여기에 20명이 들어올 수가 있어, 이 반에. 그럼 20명까지는 분반할 계획이 없고, 21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교실에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뒷시간 1시 15분으로 분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명이 더 들어오면 분반이 되는데, 맘 같아서는 그냥 신입을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조금 신입을 선별해서 받을 생각이고, 열심히 하는 친구로.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학생을 한 반에 넣고 수업을 하냐,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건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내 목표가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나는 나 같은 선생님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난잘 하지 못했거든. 실제로 고등학교 때. 딱 그냥 중간 정도의 학생. 그래서 너네를 잘 도와주는 게 결국에는 과거의 나를 돕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지 못했던 걸 너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도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왜? 난 내가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학력여고 있어서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성여고 포함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는 학생을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싶지. 왜냐하면은 내 시간은 한정돼 있거든. 내가 100년 동안 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36살이니까 내가 앞으로 강의할 수 있는 기간은 14년 정도거든. 14년 동안 강의를 할수 있는데, 그때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지만 공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학생을 수용해서 많은 학생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정됐으니까 당연히 난 열심히 하는 학생이랑 하고 싶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은 그 학생이 미운 게 아니라 걔네는 나랑 하나 남이랑 하나 별로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한쪽에서 손뼉을 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뭐 의지조차 없으면 엇갈려서 소리가 안 나는데, 나랑 있으나 다른 강사한테 배우나 차이가 없으면 나는 내가 왜그 학생이랑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그래가지고 퇴원도 시키는 거고, 다른 쪽으로 권유도 하는 거고, 뭐 과외 같은 쪽으로. 왜냐면 공부에 대한 그 의지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든, 무슨 말인지 돼서, 뭐 조금이라도 하려면 과외가 나으니까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물론 학원의 수익적인 측면도 무시할 순 없지. 하지만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돕고 싶은 게내 마음이고, 그다음에 제가 건강이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최대한 많은 학생을 돕자. 내 한정된 에너지와 기간 이내에, 내가 백년 천년 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000명을 놓고 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최대한 20명이 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 건강과 관련된 건데, 보기와 달리 되게 아픈 곳이 많다. 그래가지고 일을 사실 줄이고 싶거든. 일을 줄이고 싶은데, 뭐 고2, 3 애들은 나랑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걔네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1을 분반하지 않는 이유도, 내가 조금 쉬는 시간을 확보하고 건강을 관리해가지고 그러고 싶은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한 10년 하니까, 또이 학원에서만 8년 차잖아. 그러니까 많이 지친 게 사실이고, 그쵸. 그래가지고 조금 쉬고 싶은 마음에 강의를 늘리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분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건강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분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썼던 것처럼 경쟁하면서 또 옆에 친구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에너지 삼아서 원하는 곳으로 다 같이 도달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욕심이고. 과외의 맹점이 뭐냐면, 과외를 나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상위 1%?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냥 짚어주기만 하면 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도를 뺄수 있고, 엄청난 양의 글을 읽어낼 수 있을 때 나는 과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과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 과외의 맹점이 뭐냐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른다는 맹점이 있고, 물론 여기서 과외 하시는 부모님 계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과외 선생님에 따라 다른데, 나도 과외를 해봤거든? 약간 개인 상담 느낌? 과외를 하면 과외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선생님이랑 수다 떨고 있는 거야. 막뭐뭐 했냐, 뭐 오늘 어땠냐, 이런 식으로 잡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외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는 좀 비추해요, 저는. 그 학교의 내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과외는 여러 학생을
개인적으로 보다 보니까 학역여고 학생만 받지 않고 뭐 학역여고 여러 학교를 맡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그 학교의 내신을 덜알수 있거든. 아무래도 자료도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나는 모든 과목에 과외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건 개인의 내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 그렇죠.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도 내가 다니는 학교가 많이 다니는 학원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 국영수 전부 다. 국영수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좀 이해 안 되고 내 강의가 빠르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가 그 글을 쓰도록 말을 시키잖아? 그 이유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답변을 써보라고 하고 그게 너네한테 전부 다 대답할 기회를 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 왜냐면은 너네가 그 설문에 쓴 대로 어떤 친구가 너무 빨리 대답하면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런 게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한 답변이 있는데 혹은 자기가 생각하기도 전에 다른 친구가 개입해가지고 그거를 대답하거나 표현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 혹은 생각할? 그런 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줄 정리시키고 그 프린트에 답변을 쓰게 하는 거고 또 심지어는 그 주말에 1대1 조교랑 40분 동안 수업할 수 있는 거? 그거 다른 학원은 돈 받고 한다더라? 솔직히 더 솔직히 얘기하면 난 그거 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 그거 돈 받아야 된다. 왜냐면 너네는 공짜로 하면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은. 공짜로 하는 걸.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안 와도 된다고?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을 청구해야지 그걸 좀더 열심히,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강의를 무료로 한다고 생각해봐. 한 달에 공짜? 과연 열심히 할까? 생각보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 그만큼의 가치나 서비스를 제공받잖아? 그럼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1대1 클리닉 40분? 그거를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거 진짜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잡고선 올라와야 되거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학용여고 2학년 친구 2명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장 부족한 친구들이었지만, 영어학원 한 번도 다닌 적 없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1대1 클리닉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두 친구가 됐거든.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1대1 클리닉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그 부족한 친구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 그런 학원에 있는 그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최대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렇다는 거. 그럼 평일부터는 분반, 주말부터는 그렇게 20명 넘어가면 분반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51페이지. 첫 단추 두 강을 풀이를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내신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질문 나온 게다 똑같아. 또 잘못, 148. 쏘리, 포인트 3. 포인트 3 봐봐, 포인트 3. 포인트 3에 그 숫자 1, 2 보여? 1, 2? 1에 뭐라고 시작돼? 한글로 시, 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after, until, till, as soon as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대. 이거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즉 부사절 접속사 중에 부사절 접속사? 접속사 종류 네 번째 중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그 부사절 접속사 있잖아. 세모가로로 묶는 걔네는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야?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냐? 그럼 그 if the weather이라는 예문 보여? 포인트 3번 오른쪽에?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은 그는 놀이동산,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 갈 것이랍니다. 근데 날이 좋은 것도 그는 언제 놀이동산 가는 거야? 놀이공원. 내일 가는 거지. 그럼 날이 좋은 것도 언제겠어? 날씨가 좋은 것도? 내일이면 will be를 써야 될것 같잖아. 근데 if는 지금 조건의 부사절이잖아? 시간 조건의 부사절? 그러니까는 시제를 뭐로 쓴다고? 현재로 써야 된다는 거야. 현재. 그거야. 돼? 그렇게 봤을 때 151페이지에 13번. B의 13번. I will. 찾았어? Stop by는 잠깐 들르다래. 나는 잠깐 들를 것이랍니다. 이 가게에.
뭐를 걸어? 펄스. 지갑을 걸어. 펄시스. 지갑을 보러 이 가게에 잠깐 들를 것이랍니다. 만약에 너가 마인드는 동사로 꺼리다죠. 꺼리지 않는다면. if 부사 시간 조건의 부사절 중에 조건이잖아. 그쵸? 조건의 부사절이니까는 시제를 뭐로 써야 된다고? 현재. 그러니까 if you don't mind, don't. 일반 동사 부정이니까 돈을 쓰면 되죠. 돈. won은 will not의 줄임이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바꿔서 돈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야. will not인 won이 아니라 돈으로. 그다음 152. 152에 18번만 보면 되거든. 152에 18. These days 찾았어? 오늘날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방법을 발견했답니다. 그 주어가 science로 단수잖아. 그리고 왜 현재 시제 써야 돼 이게? 왜 현재 시제인 discovers나 그러면 현재 시제지. discover에 s 붙이는 거. These days. 요즘이잖아. 그쵸? 현재 시제와 자주 쓰이는 시점 부사잖아. 이거 어디에 나오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어디 젠장. 그렇네요. 진짜. 그 디즈 데이즈 때문에. 디즈 데이즈. 요즘 현대과학이라는 것은 방법을 발견한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야? 노화의 과정을 늦추는 방법을 발견을 하고 있대. 그리고 이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알아? 오른쪽에 있는 스탑이랑 그, 그쵸. 그 엔드레 사이로 병렬되는 건 그 스탑이랑 슬로우다. 슬로우. 2번 형광펜으로 쳐봐. 스탑이랑 슬로우. 그 등의 접속사 엔드레 사이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심지어는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그쵸. 노화의 과정이죠. The process of aging을 받는 대명사가 이신 거다. It. 정확하게는 process라는 단수 명사를 받기 때문에 is로 쓴 거야. 심지어는 그것을 멈출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너네가 늙는 것을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대. if부터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어디까지? found까지. 그럼 부사절 내에서 주어는 secret죠. 동사는 그 b의 r이잖아. r. 비동사를 얼로 바꾸면 되잖아. 이것도 왜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 거야? 조건의 부사절이잖아. if 조건의 부사절이니까는 will be가 아니라 or이라는 현재 시제로 쓰면 되는 거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를 쓰면 되니까. 만약에 젊음을 유지하는 비밀이라는 게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은 whoever부터 them까지 네모가로. 그게 주어야. whoever부터 them까지 주어고 동사는 will enjoy. 그것을 발견하는 누구든지 간에 whoever 누구든지 간에 커다란 부와 fame 명성을 즐길 것이랍니다.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현재 시제인 or를 쓰면 된다는 거야. 스위치는 secret이고 되냐? 그 다음 153페이지 야, 오늘 모의고사 내신 나가는 것보다 이 질문이 더 어려운데 너는 이해할 수 있겠냐?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정답 나오는 데까지만 보자. self storage facilities 주어져. facilities s 동사는 have become 돼? 자기 저장? 즉 개인 창고래요. 개인 창고. self storage 개인 창고. facilities는 이거 뜬머경 초반에 나오는 단어 같은데 뭐야? 시설. 개인 창고 시설이라는 게 되고 있답니다. 현대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대요.
나는 광고를 보거든. 그것들에 대한 광고를 모든 곳에서. 여기서 데미지 층하는 건 뭘까? 패실리티스죠. 그쵸? 패실리티스라는 복수 명사를 지칭하니까 데모로 쓰는 거죠. 인더패스트 전명으로 묶으면 되죠. 그 다음에 주어는 수일체 어디다 맞추면 돼? 그 다음 문장에서 디즈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수일체 어디다 맞추면 돼? 룸스죠. 그 다음에 동사는 or 이제 or. 근데 or의 were were로 바꿔야 된대. 일단 해석해 볼게. 과거와 이러한 secure 형용사 안전한. 지금 형용사가 몇개 병렬되냐? 룸을 수식해 주는 거. 세 개죠. climate controlled. 그쵸. 기후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리고 차고와 같은 공간이라는 것은 대부분 렌트가 원래 대여하다거든. 근데 수동태 be rented니까 이러한 공간들이 대여가 되었답니다. 단기 간 동안에만. 그럼 도대체 왜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인 were인 were를 써야 되는 거냐? in the past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라고 하잖아. 과거에. 과거니까는 역시나 시제도 과거인 were로 바꿔주면 되죠. 되냐? 그러니까 in the past의 2번 영광 팬처. 이게 답의 근거야. were로 바꿔야 되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3번. 3번. 오른쪽으로 넘어갔다. 첫 번째 줄. 동그라미 두개 어디다 치면 돼? 이시랑 투에 동그라미 두개 치고 인 밑에 가주어. 야, 괜찮아? return. 뭐반 되돌려주거나 return 되돌려주다 뭐 반품하다. 반품하거나 give away. 줘버리는 거죠. 줘버리는 거 괜찮을까? 선물을? you부터 like까지 동그랑거리로 묶으면 되죠. 너가 좋아하지 않는? 어떻게 생각해? 너네가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거나 줘버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상대방이 괜찮다면 괜찮다. 손 번쩍. 괜찮다. 괜찮지 않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글쓴이가 생각하기엔 그것은 무엇에 달려있대? 그것이 무엇인지에 달려있답니다. 무음으로 바꿔라. 나는 아니거든. 계속해서 아까부터 알람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구조를 제대로 알려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what이 답이거든. what it is. 이 and 등이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오른쪽에 있는 하나만 골라야지. and 오른쪽에 있는 reasons죠. o e 목적어 이 object이니까 o e object e. object e는 what it is 그 자체다. 명사절. 네모 가로로 묶으면 돼. 되냐? what it is는 그냥 의문사 의조동으로 생각하면 돼.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너의 이유에 달려 있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되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다 뭘까? What it is에서 is의 2번 영광펜 쳐봐. What it is에서 is의 2번 영광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wanting is에서 is의 2번 영광펜. 이 이시지칭하는 게뭘것 같아? 그쵸? 첫 번째 줄 a present를 얘기하는 거죠. a present. 그럼 A는 답을 알았네. 의문사 주어 동사구나. 그 다음에 B번가 B번.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는 알것 같지? will get이 아니라 get을 써야 되는 이유는 그쵸.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를 쓴다. 그러니까 if부터 세모가로 묶고 gift에서 닫으면 되죠. 돼? 그래서 이게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get을 써야 된다는 거다. 아까 포인트 3번 기억나죠? 그러면 그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 문장의 첫머리가 위로 두줄 올라가면 and you will이네. 그리고 너는 그것을 테이크 가져갈 것이랍니다. 백 다시 투더 스토어 가게로. 그런 다음에 다른 것을 받을 거래 다시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환불하는 경우 얘기하는 거거든. 만약에 너가 뭐 한다면 많은 똑같은 종류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갖고 가서 다른 걸로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C번 C 맨 마지막 줄 찾았어?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데. will look이 아니라 왜 look을 써야 돼? 그쵸? 그 한번 밑에서 세 번째 줄 you will think of 봤냐?
너는 생각할 것이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후부터 동그란 괄호죠. 6까지. 2, 6까지. 그것을 너에게 준 사람을 생각할 것이랍니다. 너가 그것을 볼 때 시간의 부사절이네.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를 쓴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 아니고 현재 시제에 룩을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157. 157페이지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포인트 1이랑 포인트 2만 알면 되거든. 일단 포인트 1에서 이거 이 학문에도 나오잖아. Must have PP 봤어? 그 해석 어떻게 하는데 지우야? 읽어봐. Must have PP 해서 어떻게 하면 된대? 말씀이 틀린다. 즉 과거의 사실에 대한 과거 사실에 대한 단정적 확실한 추측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should have PP는 맨 마지막이잖아. 뭐뭐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래. 과거 행위에 대한 후회나 비난이죠. 근데 포인트 2 같은 경우에는 이행문에도 나와 있잖아. 알아? 포인트 2는 이행문에도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이행문 꺼내서 몇 페이지인지 한번 확인해봐. 몇 페이지에 나오냐? 9페이지. 9페이지랍니다 친구들. 9페이지에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 그 주장 제한 요구의 동사 찾았어? 주장 제한 요구의 동사 찾았냐? 어딘지 9페이지? 이행문 9페이지? 이행문 없는 사람 있어요? 주장 제한 요구의 동사가 이끄는 접속사 목적격 접속사 대절의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면 조동사 should를 생략할 수 있대.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뭐뭐 해야 한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그래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주장 제한 요구의 동사를 암기하는 거거든. insist 뜻이 뭘까 소정아? insist 주장하다죠. demand는 요구하다. 요구하다. suggest는 제안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require 요구하다죠. 그러니까 밑에 구조가 주어 insist demand suggest recommend require that 주어 동사 that은 목적격 접속사잖아. 그러니까 여기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이해했어? 그걸 이해했다면은 157페이지 한번 봐봐. 첫 단추 그 이행문을 계속 펴놓으면 된다. 157페이지에 9번 봤어? 영구는 제시한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대절 네모 가로로 묶었어? suggest의 목적어죠. 주어가 blueberries가 아니죠. 이팅이 주어다. 동명사 블루베리를 먹는 것은 비전 시각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야 하냐? 향상시킨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enhances인 오른쪽을 골라야 된다는 거야. 당위성이 아니야. 뭐뭐 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거 문법만 아는 게 아니라 해석까지 병행해야지 모든 문법 문제를 100% 맞출 수 있다. 이거 9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2에 숫자 몇 번 보면 돼? 포인트 2에 숫자 그 첫 단추 156페이지 2번이죠. 2번 대절이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사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사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직설법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안 하면은 맞추지 못하거든. 그러면 오른쪽에 12번 문제 essential 같은 경우에도 그 포인트 2에 essential이라는 형용사 찾았어? 동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도 포함이 되는데 essential 단어 찾았냐? 필수적이다. 뭐 하는 게? decision maker? 의사결정자들이 완전한 접근권을 가져야 하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그 정보에 있어서. 그러니까 decision maker이 주어가 단수잖아. 근데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have 왼쪽에 뭐가 생략된 거야? should가 생략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건 해석을 포함해야 된다. 야 그 밑에 한눈에 쏙 보여? 한눈에 쏙? 야 거기 기깔나게 정리돼 있다. 야 어? 해석을 병행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158페이지 158페이지에 이거 내 질문을 이해를 못했거든? 유솔이랑 명진이가 질문한 건데 이거 그 4번 동그라미? 조동사 관용 표현에 동그라미 1, 2, 3, 4 찾았어? 4번? 구조 파악을 어떻게 하냐고 왜 질문한 거야?
May as well 이거 그냥 조동사야. 여기 이거 May as well 조동사야 그냥. 그러니까 조동사 처리하면 돼. 그러면 그 해석하면 어떻게 더 레스토랑 그 레스토랑이 멀지가 않다. 우리는 걸어가는 게 낫다. May as well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게 포인트야. 되냐? 그럼 159페이지 9번이랑 15번 할 거거든. 9번이랑 15번. 9번의 주어는 저지죠. 판사죠. 판사는 order를 명령했답니다. 힘의 네모가로 묶으면 되죠. 그에게 A에게 B라고 대세서도 네모가로 묶으면 돼. 그에게 뭐라고 명령했어? 그가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명령했겠죠. order 주장 제안 요구 요구네 요구 주장 제안 요구의 동사죠. 그러니까 대절 이하에 he answer 오른쪽에 뭐가 생 왼쪽 answer 왼쪽에 뭐가 생략된 거야? should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해석상 answer 동사 원형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 2다. demand, suggest, insist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ordery 되냐? 당위성이잖아. 당위성 답변해야 된다고 정직하게 뭐뭐 해야 한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you should have understood 보여? 15번 하고 있다 지금. in order to는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하기? 위에서죠. 너의 운전 테스트 운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주절 해석해봐. 지금 한글로 해석 써봐. 30초 줄 테니까 should have pp 해석 한번 써봐. should have pp 형태 해석을 써라. should have understood 형태 해석 그 밑에 해석을 쓰면 된다. 로드 사인도 오른쪽에 단어까지 나와있네. 도로 표지판 3명 시켜볼게요. 모르면은 또 살며시 그 보세요. 포인트 1에 나와 있었잖아 아까. 그쵸? 모르면 살며시 봐야지. 살며시 봤어? 해석 어떻게 그 본문 그대로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너가 표지판을 도로 표지판을 이해 했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거든? 야, 너 드라이빙 테스트 운전시험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 표지판을 이해해야 한다 했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should understand 동사 원형 쓰면 됩니다. 그냥 당위성 되냐? 그 다음 160페이지 19랑 20번 할 거거든. 19번 일부 닥터들은 권고한답니다.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see a doctor 의사를 보면 안 된다고 권고한다 병원에서. 근데 조건이 뭐야? 언제야? 만약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면 커프 기침을 한다면 그러니까 병원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일부 의사들은. 괜찮아? 그럼 역시나 recommend가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 제안 요구의 동사잖아. recommend가 insist, suggest 기억나죠? 그러니까 돈 고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should not 고로 써야 된다는 거야. should not 고 돈 고가 아니라 뭔 말인지 돼? 당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해야 한다면은 should 동사 원형 쓰면 되잖아. 잘 안 나와요. 가리키고 있는 나로서도 참. 근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should나 동사 원형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shouldn't go 이렇게 쓰면 돼. shouldn't go 되냐? do not이야. do를 should로 바꾸면 돼. should 되냐? 그러면은 두 번째 줄 우리는 antibiotics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거야. 너무 자주 일부 의사들이 생각하기엔 이것은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can은 여기서 가능성이야. 안 좋을 수 있다. 여기서 dis 감축하는 건 뭐야? 너무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는 거. 그들은 얘기한답니다. 위 왼쪽에서 네모 가로를 묶었어? 이거 해석 똑같네 아까랑. Should have PP 네. 우리가 대신에 꿀을 많이 먹었어야 했는데? 먹었어야 했는데 그냥 먹어야 한다잖아. 권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have eaten이 아니라 eat 해석을 해야 돼. 돼요? 그 다음 문장. 아까 이거 질문한 거 나왔네. Honey, 꿀은 도울 수 있답니다. Should, 동사. 누그러뜨리는 걸 완화하는 걸. 여기서 help는 타동사죠. 타동사. 타동사니까는 뒤에 목적어로 to 부동사도 받을 수 있고 혹은 동사 원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얘 준사역 동사가 아니잖아.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아니라 바로 to 부정사 목적어 나온 거니까. 되냐? 뭐를 완화하는 걸 도울 수 있어. 꿀 먹으면 sore throat. 아픈 목, 목구멍. 아픈 목구멍. 그다음에 make 어머. 대표 동사 중에 뭐야? 사역 동사죠. other symptoms의 네모가로 disappear의 물결 표시죠. 다른 증상들이 사라지도록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꿀을 드셔야겠네요. 꿀. 되냐? 20번. 이거 해서 어떻게 하게? 아까 그 임지유한테 내가 읽어보라고 했잖아.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must have be. 우리는 생각을 무시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잖아. 그쵸? 근데 한번 해서 우리는 생각을 그 생각을 무시했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대포터 무슨 과로를 묶어? 동그란 과로죠. 어디까지? inevitable까지? 그럼 대세 쓰임은 뭐야? 동격이죠? 동격? 그 다음에 as부터 올절까지 세모가로. 그쵸? 부사들 접속사?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어떤 생각을 무시했음에 틀림이 없대? 그 생각이 뭐야? becoming이 주어다. 동산 is고 약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무시했음에 틀림이 없다. 뭐 하면서 우리가? get 올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데 부사절이 일단은 시제가 현재이기도 하고 문맥상 봤을 때 have ignored를 뭐로 바꾸면 돼? ignore 동사 원형으로.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우리는 약해진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거 있잖아. 뭐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무조건 약해진다는 거야. 나이가 들면 우리가 무조건 약해진다는 생각을 무시 해야만 한데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이 든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나 봐. 이때 가주어 진짜 진주어 필수적이랍니다. 무엇이? The elderly 노인들이 뭐 하는 게? 여기서도 necessary 주장 제한 요구거든. 뭐뭐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형용사기 때문에 elderly 오른쪽에 should를 써야 된다는 거야. will이 아니라 should 주장 제한 요구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should를 써야 된다는 거다. 글쓴이 입장에선 뭐가 필수적이야? 노인들이 뭐 해야 된다? 활동적이게 유지를 해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intense, 격렬한 운동이라는 게 해로울 수 있답니다. The elderly, 누구에게? 노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는 게 나아? 운동하는 게 나아, 적절하게. 뭐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는 나이 든다고 무조건 약해져?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격렬한 운동보다는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유지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얘들? 그 마지막 첫 단추가 이제 마지막이거든? 가정법만 남았는데 161페이지에 이거 지문 3개 전부 다 질문으로 나왔거든. 이거는 다음 주 주말에 가정법이랑 같이 해가지고 풀이하는 걸로 할게요. 나는 이 수업 끝나고 부모님이 데리러 오신다.